동선을 따라가 봅시다. 응? 이건 뭐지? 이거 굴렁쇠죠, 굴렁쇠. 갈리기잖아. 갈리기에다가 이제 굴렁쇠 붙였고, 그러고 이제 의자, 의자. 무거워. 무거워. 의자, 의자, 의자.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참 좋아, 좋아, 좋아. 이 귀차니즘이 수많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쓰다. 배관 한번 보고 갈까? 이게 배관이네요. 이게 중간에 연결하는 건가? 안 얼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우, 딱 덮어놨네. 내리고, 내리고, 천장까지 닫았죠. 자, 여기 습하다. 확실히 이 습이 무서운 것 같아. 딱 습하다는 느낌이 드는 데는 결국은 식물도 같이 잎이 커지고 하겠죠. 자, 물 주는 거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요. 이거 많이 물어보던데. 제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참고하세요. 쓰다. 저 MPK. 진짜 올해 MPK 보조사업 많아요. 정말 어마어마하다. 항상 하우스 사이 봐요. 여기가 물길입니다. 물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또 봐요. 이제 다져놨죠. 이제 뭐 해요? 뭐 해요? 농연 황뿌리입니다. 그죠? 안 뿌렸나? 아직 안 뿌린 것 같은데. 자, 호수 깔고 물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을 하겠죠. 개인적으로 호수 저 센터는 웬만하면 새거 까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센터가 이제 물이 막혀버리면, 와,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필히 다 바꾸지 말고 센터 정도는 바꾸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됐고, 농사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골이라고 하지. 저는 골물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열매가 달렸을 때 이거를 다 탕탕탕 캐내려면 물이 간열해야 돼. 그러면 골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흙이 덩어리 지는 거, 저는 덩어리 지는 게좀 맞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참고하시고. 정답은 없어. 정답은 이거야. 수량과 고민할까, 그게 항상 정답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참고해요. 웽 자동이네. 자, 이상합시다. 항상 지금부터 습 관리를 해야 돼. 너무 습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이어갑시다. 자, 어느덧 이제 호수 까는 시기죠. 자, 딱 보는 거 그대로야. 지금 저 뒤에 뒷공간을 저만 한 1m 가까이 띄워놨어요. 자,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수량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아예 뿌리를 가둬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표현은 해요. 수량은 나온다고. 수량은 나오는데, 자, 오, TV 봐라. 제가 생각하는 건 품질이잖아. 품질 측면에서 본다면, 좀더더 뿌리를 원겨새 좀더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제 양분을 좀 맞춰주는 게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3, 4, 5월만 보지 말고 6, 7, 8월에 이때 얼룩이라든지 이제 생리현상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뿌리층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토양 전체의 수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3, 4, 5월, 6, 7, 8월 이제 결과물을 다르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우, 대비를 많이 넣는갑다. 그죠? 대비를. 자, 항상 한 면만 보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자, 나는 뿌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습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왜? 토양과 이 시설의 습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자, 항상 온도 맞춰놔요. 그럼 되지. 바람만 안 불면 온도 맞춰놓으면 돼. 자, 그런 생각을 좀더더 많이 하세요. 자, 항상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런 것도 이제 땜빵을 해야 돼요. 자,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을 해 내세요. 요건 이제 골물을 주겠다는 방법이고, 골물도 이렇게 준 사람이 있고 그냥 틀어서 쭉 주는 분도 계시고. 자, 방법은 많아. 항상 개선을 해봐요. 이상입니다.